리우올림픽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금지 약물 파문에 휩싸인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선수단 전체가 퇴출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는 러시아 육상 선수 68명이 국제육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리우올림픽 출전 금지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대 높이뛰기 스타 이신바예바를 비롯한 러시아 육상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세계 반도핑기구 WADA의 지난해 발표를 근거로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러시아 선수들이 CAS에 제소한 데 대해 CAS가 육상연맹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Russian Olympic Committee is not entitled to nominate Russian track and field athletes for the Olympic Games. 이에 따라 러시아 선수단 전체의 리우올림픽 출전 금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CAS의 결정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개막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IOC는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